처음으로 추측 읽기를 해볼 건데 못 쏠을 것 같다. 그래? 너 못해? 여기는 제가 이번에 새로 만들고 있는 서재인데요. 지금 책장이랑 책상이 어제 딱 들어와서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요즘 제가 재택하면서 새로 들어온 커피 머신으로 몇 주째 커피를 내려 마시고 있는데 바로 네스카페 돌체구스토 이거 쓰고 있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가장 많이 마셔왔는데 진짜 저는 죽어도 얼죽아는 못하겠더라고요. 추운 겨울엔 뭐다? 바로 라떼잖아요. 얼죽어도 아메리카노 아니에요? 아이스. 그래, 얼어죽어도 아메리카노가 아니었어요? 얼어죽어도 아이스였어요? 아. 나만 그래? 얼어죽어도 아메리카노로 알았을걸? 근데 집에서 스팀을 만드는 게 기계가 없으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이 돌체구스토를 사용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뭐냐면 너무나도 쉽게 라떼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너무나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평소에 Q&A 댓글 읽기 이제 이런 거 많이 안 했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좀 오글거려고 제가 좀 부끄러워서 잘 못했었는데 처음으로 추측 읽기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많은 추측들, 저에 대한 추측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친구들 추측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먼저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이 머신 정식 이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스카페 돌체구스토 지니오 에스터치예요. 돌체구스토 하면은 펭귄을 닮은 외관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무광 다크 그레이 톤이에요. 그래서 외관이 쿨톤이야. 얘 이름처럼 얘가 터치 패널이에요. 그래서 터치로 조작을 할 수 있고요. 간단한 음료부터 만들어 보면서 제가 이거 어떻게 조작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디님 바닐라 라떼 좋아하시죠? 저는 연유 들어간 돌체라떼 진짜 좋아해요. 근데 돌체라떼 만드는 거 진짜 쉽더만. 그냥 카페라떼 캡슐에다가 연유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먼저 네스카페 돌체구스토의 캡슐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종류가 진짜 많은데요, 이게 스타벅스를 포함해서 한 30여 가지의 캡슐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에스프레소 캡슐 사용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홈카페 기본 뭐예요? 바로 감성 넘치는 이제 잔들. 일단 먼저 우유 베이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굳이 우유를 유리잔에다가 넣어준다. 우유를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연유 넣어줘야 되는데 또 굳이 요 통에다가 담아서 예쁘게 넣어줄게요. 이건 한 3바퀴 정도 돌려주면 되더라고요. 하나, 둘, 셋, 이 정도. 그리고 섞어줄게요.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진짜 정성스러운 느낌? 이거 연말이니까 친구들 놀러왔을 때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줬고 얼음 좀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벌써 베이스 끝이에요. 이제 캡슐 커피를 내리면 되는데 조작법이 너무 쉬워요. 열고 당기고 그다음에 이제 캡슐을 여기다가 딱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쏙 넣어주신 다음에 닫아주시면 끝이에요. 터치 버튼으로 이제 조작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온도계 버튼이 있는데요, 냉, 저, 중, 고온으로 총 4단계로 추출이 가능해요. 여기 있는 냉온 기능 같은 경우에는 냉온 전용 캡슐을 이제 사용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고온일수록 산미가 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고소한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한 중온 정도로 해볼까요? 그 다음 여기 보이시죠? 여기는 물 단계 버튼. 물 단계도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있어요. 근데 7단계 다음엔 엑스라지, 이제 300ml까지 추출이 가능한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캡슐에 이렇게 물의 양이 적혀져 있어요. 이게 추천하는 양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설정하시면 돼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커피콩 모양의 아로마 부스트 기능이 있는데요, 이 커피콩 모양 버튼을 누르면 추출을 하려고 해도 조금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이 커피를 조금 적셔놓는 거예요. 미리 원두를 적셔놓으면 이 향과 진하기를 좀 증폭시킬 수가 있대요. 자, 그래서 제 돌체라떼는 지금 중온에다가 에스프레소 캡슐에 적혀있는 물의 양 하나, 아로마 부스트 기능에서 지금 바로 내려볼게요. 이게 또 높이 조절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높이를 조금 조절을 해서 여기 위에다가 잔 올려놓고 내리면 됩니다. 내려볼게요. 이런 샷잔에다가 하더라고. 아, 근데 이거 되게 좀 설렘이 있다? 친구들이 오거나 가족이 오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집에 왔어, 내가 이거를 딱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다가 어떻게 해주냐면 여러분 조심하셔야겠어요. 무조건 이거 손잡이 있는 걸로 쓰세요. 내가 보여준 거야. 이건 정말 뜨거울 거라는 거. 오! 자, 이렇게 해서 줘도 돼. 이렇게 해서 줘도 되는데 홈카페스럽지가 않잖아요. 제대로 할 거니까 제가 우유 거품도만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우유를 넣어볼 거야. 여기다가 우유 거품기도 쿠팡에서 구매했어요. 우유 거품이 좀 만들었다 싶으면은 우유 거품을 넣어주면 아! 어, 뭐야, 나 잘하는 거 같아. 잘하는 거 같아. 마지막으로 드리즐로 살짝 한 번만 더 이렇게 해주면 연유 라떼 완성입니다. 되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거? 피디님 한번 먹어봐봐. 맛있다. 진짜? 되게 고소해요. 스타벅스 에스프레소 캡슐이 괜찮더라고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이거 마시면서 한번 추측 읽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추측을 좀 몇 개 받았는데요. 레오제이는 못 쏠을 것 같다. 눈이 엄청 높아서 못 사귀었을 것 같다. 일단 못 쏠은 아니고요. 눈이 낮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보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욕심이나 열정 이런 걸 좀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런 쪽으로 좀 공감이 돼야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맛있다. 아, 그 다음 레오제이는 하루라도 집에서 누워서 가만히 있는 걸 못 견딜 것 같다. 어떻게 알았지? 저는 집에 있으면 분주해요. 여기저기 막 빨빨빨빨 걸고 다니다가 베개에 머리 딱 대면 바로 자요. 집에 좀 너무 많이 있고 이러니까 요리 배우고 커피 만들고 자꾸 그러나 봐 내가. 레오제이는 솔직히 H라이언보다 자기가 훨씬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지호보다도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내가 보기엔 지호도 내가 제일 잘생겼다고 할걸? 왜요? 왜 이렇게 진지하게? 나 너무 진지했어? 야 주호야, 지금 현석이랑 지호랑 나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네가 생각하기에? 질문이 틀렸어. 왜? 나잖아. 그 다음 추측은 레오제이는 살면서 아르바이트 한 번도 안 해봤을 것 같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딱 한 번 해봤어요. 빕스에서 3주 정도. 그러고 나서 알바했던 거는 이제 과외 알바. 저희가 영어 과외 알바 했었거든요. 진짜요? 응. 진짜로? 응. 나 영어 과외 알바 했었어요. 고등학생들 대학 입시 알바 했었고. 애들아 잘 지내지? 선생님은 요즘 메이크업해. 카페나 이런 쪽을 알바한 거는 주옥 카페 알바가 진짜 처음이야. 카페 알바를 해보신 분들은 이미 기본적인 레시피들은 아실 텐데 저같이 이제 아예 알바 잘 모르는 알알못? 저 같은 알알못들이 다양한 레시피들 경험해보고 싶다면 돌체구스토 홈페이지 가면 거기 레시피북이 있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돌체구스토 페이지에 딱 들어가면은 여기 레시피북이 있어요. 레시피북에서 인절미 치는 거 여기 있더라고요. 레시피북에는 카푸치노 밀크 캡슐을 넣어주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캡슐이 뭐냐면 이게 라떼 마키아토. 그래서 라떼 마키아토 베이스로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커피 캡슐 있고 우유 캡슐 있어요. 일단 저 우유 캡슐을 여기다 넣어 놓을게요. 열고 이렇게 해서 둘, 넷, 다섯 개, 다섯 칸. 오. 아니, 확실히 이렇게 스팀 우유를 얘가 캡슐만 넣으면 바로 해주니까 이게 나는 돌체구스토 쓰면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라떼 만들 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 편해. 이렇게 우유 나왔어요. 콩고물 세 숟갈, 꿀 한 숟갈 넣겠어요. 콩고물 생각보다 어디서 구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꿀 같은 것도 없으신 분들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별 포장된 거를 샀어요. 이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 우유 준비해놓고 다 넣으면 끝! 진짜 쉽죠. 근데 저는 굳이 이렇게 잔에다 담아가지고 한번 넣어볼게요. 미숫가루 넣어볼게요. 너무 귀여워. 나 요즘에 고양이한테 진짜 진심이야. 넣어주고 그리고 꿀도. 와우 색깔 봐, 미쳤어. 맛있어. 자 이제 커피 캡슐 넣어줄게요. 이거는 이제 두 칸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진하게 우리기 위해서 저는 한 칸을 넣을 거예요. 커피 캡슐. 여기 지금 보여요? 여기 이렇게 지금. 오. 이제 아인슈페너 크림을 만들 건데 휘핑크림 있죠? 생크림을 좀 해줄게요. 그리고 설탕 살짝. 아 진짜 이렇게 하니까 아인슈페너 크림이 된다. 꼬치를 하나 이렇게 딱 올려놓고 위에 지금 약간 안 이쁜 거를 가려야 돼. 그래서 미숫가루로 그래서 인절미 라떼도 완성. 자 이제 먹어볼게요. 이렇게 푹 찍어서. 너무 맛있어. 아 아인슈타인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집에서. 아 뭐야 진짜 맛있네. 커피랑 미숫가루랑 만나니까 고소한가 봐. 진짜 맛있다. 아 나 추측일게. 추측일게 하지. 연재님이 찐친 중에 연말 파티 여행에 제일 진심일 것 같다. 제일 열심히 준비하고 제일 추진력이 좋지만 갔다 와서 제일 피곤해함. 이런 여행 가는 거 굉장히 많이 추진하는 건 현석이. 현석이가 맨날 이제 시즌 딱 되면은 분기별로 한 번씩 이제 우리 그런 거 갈 때 되지 않았어? 이렇게 먼저 얘기를 꺼내. 레오제이는 술보다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 걸 좋아할 것 같다. 연말이라 그런가? 약간 요즘에는 술이 막 땡기더라고요. 저 주량 한 두 병 반 되거든요. 소주 두 병 반. 그래서 저랑 술 마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맥주 판지, 와인 판지. 저는 술을 좋아하는 것보다 자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른데 최근에 와인 너무 좋았고 그래서 요즘에 와인 1등
2등은 소주. 전 맥주는 그냥 100등. 별로 안 취하지? 살찌지? 싫어. 넘겨, 넘겨!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오레오레 라떼. 이거를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이 잔이에요. 이 잔으로 이렇게 가서 카라멜 마키아토 우유 캡슐 넣어서 내려 볼게요. 다섯 개. 다음에 여기 카라멜 마키아토에 우유 캡슐 말고 커피 캡슐 있어요. 카라멜 마키아토 단독으로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로마 부스트로 내릴 거예요. 조금 더 진하게. 오, 확실히 진해. 그죠? 이렇게 그냥 먹으면 여러분들 카라멜 마키아토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아인슈페너 크림을 올릴 건데 쿠키앤크림 아인슈페너 크림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아인슈페너 크림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쿠키가루를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서 아예 다 넣어. 오!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쿠키앤크림 아인슈페너 들어갔고 이제 여기다가 과자 가루를 넣어준 다음에 과자를 이렇게 짜잔! 와 진짜 이거 팔아도 돼!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와, 아 진짜 맛있겠죠 여러분? 나 이거 세 가지 중에 제일 맛있는데? 이거 진짜 집에서 대접하면 진짜 인정받을 수 있어. 완전 센스 있는 집주인, 센스 있는 호스트. 확실히 집에서 라떼 만들기가 쉬우니까 그냥 여러 가지 재료만 있으면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해볼 만해요 여러분들. 맛있어. 이거 진짜 나중에 실제로 우리 오레오도 만나서 해주고 싶다 진짜로. 마지막 수칙 읽기 해볼까요? 레오제이는 카톡으로 찐친들이랑 얘기할 때 과묵한 편이다. 저 말 잘 안 해요 진짜. 진짜로요? 예. 네, 저는 애들끼리 약간 이것저것 막 떠들고 저는 잘 말 안 해요. 레오제이는 매일 거울 보면서 나 진짜 잘생겼다라고 감탄할 것 같다. 진짜 아닌 것 같아. 나는 겸손이 아니라 나는 항상 내 얼굴에 단점을 좀 많이 찾는 것 같아. 다들 그러지 않아요? 그런 날은 있어. 어떤 날 뭐야 나 오늘 얼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날은 있어. 레오제이는 일상이 노래일 것 같다. 아 보자 보자 양말이 어딨나. 저는 혼잣말 잘 안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애들이랑 여행 갔다 와서 애들이 너 혼잣말 진짜 많이 한다 이러더라고요. 약간 혼자 있을 때 나 지금 뭐 하려고 그랬더라? 이 말 진짜 많이 해. 이렇게 노래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약간 헤어모닝인 것 같은데. 레오제이는 공포 영화를 못 볼 것 같다. 저는 귀신 영화는 좋아하는데 그 좀비같이 약간 잔인한 건 싫어요. 둘 다 공포 영화 범주잖아요. 근데 보면서 좀 어떤 생각하냐면 저 분장 잘했네. 이런 생각하면서 보게 되더라고. 그리고 막 좀비나 이렇게 막 팔 꺾이고 막 그 피 나오고 이런 거는 못 보겠어. 레오제이와 친구들은 텐션 높지만 이상형으로는 조용한 스타일 좋아할 것 같다. 아 딱히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좀 늦겠죠 방금. 이것도 내려봐요? 네. 초코치노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핫초코 만드는 거 은근히 번거롭다. 뜨거운 물 또 언제 할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캡슐만 쏙 넣으면 끝. 커피 못 마시는 친구가 놀러 왔다 이럴 때는 이렇게 초코치노를 내려주면 돼요. 이거는 핫초코. 너무 큰가 봐. 오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핫초코 위에 이렇게 우유 거품도 있고. 그리고 그거 알아요? 이거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싸다. 또 우리 감성, 감성 중요하잖아. 감성 위에다가 초코치는 이거 초코시럽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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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파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초코치노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 눈 오는 날 이거 마시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러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놀러 왔어. 근데 커피를 못 마신다. 그래? 그럼 잠깐 기다려봐 이러면서 미미미 해가지고 이제 짜잔. 너무 센스 있잖아. 오 진짜 너무 맛있다. 아 이것도 한번 먹어봐. 맛있어. 확실히 물에 타먹는 것도 훨씬 맛있어. 그죠. 아 너무 좋네 진짜. 자 이렇게 해서 홈카페를 잠깐 열어봤는데요. 오늘 추측 읽기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이런 콘텐츠 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다음에는 약간 댓글 읽기나 Q&A 같은 것도 한번 해볼까봐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렸던 돌체구스토 지니오 S 터치, 이거는 확실히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라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너무 추천이고요. 이거는 기계가 확실히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 캡슐도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밖에서 커피를 사가지고 들어오는 것보다 오히려 집에 이렇게 홈카페를 만들어 놓고 가성비 넘치게 즐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보여드린 레시피
레시피들 뿐만 아니라 저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양한 레시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저는 솔직히 핫초코 조금 충격이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음료까지 만들어 볼 수 있고 여러모로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 뷰티가 아닌 뭔가 이런 홈앤 리빙 디바이스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이런 제가 실제로 잘 쓰고 있는 뭐 제품들, 뭐 기기들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려도 재밌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댓글에 관심 있는 분야 있으시면은 남겨주세요. 제가 한번 맷돌을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우린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 끝낼까요? 헤어지는 그 어렵다는 왼쪽 눈을 감고 동시에 오른손 검지로 오른쪽 볼 찌르는 게 가능할 것 같다. 뭔 말이야 이게? 레오 제이는 그 어렵다는 왼쪽 눈을 감고 동시에 오른손 검지로 오른쪽 볼 찌르는 게 가능할 것 같다. 이게 왜 안 돼?